됐습니다. 미리 문제는 미리 좀 오셔서 풀어보시는 게더 바람직합니다. 그 복습 예습이 있는데 보통 뭐 복습하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하지만 교육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예습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복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주에 한 거니까 복습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교육공개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이 아니고요. 간판 철거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업무정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비용만 대신 청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뢰인 상호간에 이 말이 틀렸죠? 의뢰인 상호간이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당해 중개상으로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다 해당되죠? 임차인은 모르잖아요. 매수인은.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판례예요, 판례. 뒤에 사건 번호 적어 놨으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서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뭐예요? 대여받아서 운영하는 사람 무등록업자죠?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개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즉 무자격자 무등록업자가 사고 치면 협회에서 봉금 협회 공제금이나 보험회사 봉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요. 무등록업자는 보험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 양도 대여받은 자도 무등록업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무등록업자가 손님이 오니까 이게 판결문을 읽어보면 뭐냐면은 건물주예요. 이게 무등록업자가 건물주거든요. 근데 건물주인데 자기 건물 다 팔아버렸어요. 없어요. 자기 건물이 없는데도 자기 건물이 있다고 세를 놓은 거예요. 보증금 받아가 사기치고 도망간 거라고요. 그런 사기친 것까지 보험금으로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개업공개사가 아니잖아요. 무등록업자잖아요. 이게. 빌린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은 이건 봉금은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 중갱이가 아니므로 판사가 이미 중갱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빌린 사람의 행위는 중갱이가 아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공제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판례니까 좀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판사가 무조건 다 진리는 아니라고 했어요. 판사가 어쨌든 결론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거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이 그대로 출제됐어요. 이 내용 그대로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빌린 사람이 거래 당사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갱이가 아니다. 해당한다. X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라고 했는데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품위 유지 신성실 공정 중에는 개업 공개사 등이 아니고 보조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업 공개사와 소속 공개사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등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된다고요? 7번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비밀은 준수해야 되죠.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폐업하면 비밀 누설해도 된다 이 말이니까 틀렸다고요. 영원히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보증 설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증 설정 한도 범위 내에서가 X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 가입은 1억을 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즉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했다면 나머지 2억은 자기 생돈 가지고 물어내야 되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30일 이내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재보증 설정은 15일 이내죠.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30일이라고 해서 X입니다. 10번 업무정지 제척기간 오늘 했는데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지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시효 제척기간 이런 기간 잘 봐야 돼요. 오늘 저한테 또 법률 상담 어려운 한 분이 있는데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둘이 이혼을 하고 같은 집에서. 그 이제 집이 팔렸어요. 그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분할 청구 하려고 하니까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불가능해요. 제척기 소멸시효가 2년이에요. 2년 재산 분할 청구는. 위자료는 3년이에요. 지금 3년이 넘어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이 안 팔리니까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살기는 했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아니면 그런 걸 계약서 같은 걸 받아놔야 되겠죠. 나중에 팔리면 반반 나눈다 뭐 이런 걸 문서로 적어놨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주더라도 이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봐야 된다고요. 시효라든지 소멸시효라든지 제척기간을. 그 많다고 했잖아요. 시골에 있는 논밭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농사 지으면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권 다 뺏긴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거 기간을 잘 봐야 돼요. 2년이 아니고 그래서 몇 년이라고요? 3년.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다. 1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취소하는 게 아니라 누가 취소한다고 했어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했죠. 그래서 11번 국토교통부 장관 X. 12번은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요.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13번 직무 교육의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며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고
연수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 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지급 윤리 등이고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맞죠? 14번. 시 도지사는 연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 교육 또는 연수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7일이 아니라 2개월 되기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옛날에 7일이었어요. 바뀌었어요. 개정됐어요. 옛날에 7일이다가 지금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왜 2개월로 바뀌었냐? 왜 바뀌었냐 모르면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왜 바뀌었는지는. 근데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거죠. 좀 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봤는데 7일 전에 이야기하면 또 미리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2개월 전으로 바뀌었어요. 법에. 자, 그 다음에 1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7일 전까지가 아니라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 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고할 수 있는 것은 직무교육밖에 거래 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그 다음에 16번 고용신고 인장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나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맞습니다. 휴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6번 O 맞습니다. 17번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정설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교부는 지체 없이 하고요. 등록 처분 통지가 7일 이내죠. 그래서 17번도 틀렸습니다. 18번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개업공인회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되겠죠. 그래서 18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가 충청남도 전안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이 충청남도 전안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을 경우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는다고 했어요? 답은 사무소 기준이고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답은 천안시가 아니고 충청남도 조례라고 했죠?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X입니다. 19번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한 밑줄 치시고 대하여 동일 당사자가 네 동일 당사자 밑줄 치시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 밑줄 치시고요 이루어진 경우 중개 보수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맞죠?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오직 사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 임대차 동시에 일어났지만 실제 한 건 하는 정도의 업무 노력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못 받는다고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한 번밖에 못 받는다. 중개보수. 그래서 19번 맞습니다. 20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거래계약 체결된 날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즉 잔금 치료해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번 X입니다. 다음 주는 설명절이기 때문에 강의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 설날이 정식 명칭이죠. 옛날에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정부 때는 구정이라고 했고 지금은 설날이 정식 명칭입니다. 설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도 찌시고 좀 편하게 그냥 노세요. 설에 공부되지도 않아요. 놀 때는 그냥 재미있게 놀고 또 재충전해가지고 설명절 지나고 나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 가기는 하지만 페이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면 빨리 지칩니다. 지치지 마시고 예, 아프지는 마시고요. 설명절 잘 보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